한 사형수가 교도소 수용 공간이 열악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수천만 원의 배상금까지 요구한 그는 누구일까요? 소송을 건 사형수는 47살 조모 씨입니다. 그는 지난 2006년 7월 강원도 춘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여성 등 두 명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뒤 암매장했다가 붙잡혔습니다. 평소에 한탕하자 생각을 갖고 있다가 그날 우연히 여자 둘이서 탄차가 내려와가지고 범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앞서 광주에서도 또 다른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후 사형을 선고받고 전주, 광주, 대구교도소에서 수용됐던 조 씨는 1인당 2.58제곱미터 미만의 좁은 면적으로 인간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없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수면장애 등 피해를 봤다며 국가에 위자료 4,900여만 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부가 원고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뉴스의 지식을 담다 스프, 저 주시은이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SBS의 지식구독 플랫폼 스브스 프리미엄, 여러분의 하루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